함수 f(x)의 그래프와 그림과 같을 때 y는 f 절대값 x. 자, 이거 x가 0 이상인 것을 생각하면 되죠. 0 이상인 부분을 남기면은 그대로 이거는 일단은 y는 f(x)가 될 거니까 요것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 그래프를 y축 대칭 이동하면 되죠. 그럼 이렇게 되겠죠? 이것이 되겠죠? 됐습니까? 아, 그래서 2번이 됩니다.